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도영미 씨. 간단한 스트레칭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볼록 나온 뱃살이 눈에 띄는데요. 평택에 살고 있는 65세 도영미라고 해요. 갱년기를 지나며 부쩍 살이 늘었다는 영미 씨. 전 살이 이렇게 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30, 40대까지는 내 몸관리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건강하기만 했던 젊은 시절. 그때는 미처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동을 끝낸 영미 씨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는데요. 또 3kg 늘었네요. 순식간에 세 자리로 바뀌어버린 그녀의 몸무게. 다이어트는 참 안 해본 게 없어요. 한방, 뭐 양약, 무슨 시술, 심지어는 지방 흡입까지 해봤어요. 특이 체질인가 봐요. 정말 살이 아무래도 안 빠져요.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포기. 여기저기 그 흔적들만 남아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며 찾아온 더 큰 문제는 여기저기 아파오는 몸이었는데요. 잠깐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나타나는 통증. 간단한 집안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걸까? 후회와 원망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무릎부터 허리도 많이 아프고 오만 병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집안일을 마친 영미 씨가 약을 챙겨 먹는데요. 몸이 아파오며 챙겨 먹어야 하는 약도 한가득입니다. 이제 살이 많이 찌고 제일 안 좋아졌던 건 이제 혈관에 대한 무슨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방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지방간도 좀 있었고요.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그녀. 혈관 상태도 매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는데요. 점점 오른 혈당도 그녀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밥도 좋아하고 면도 좋아하고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녀의 혈당을 높인 주범은 다름 아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는데요. 높아진 혈당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암 수술한 지가. 바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인데요. 제가 막상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왜 나야 이런 그런 생각 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한 우울증이 와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치료하면서도 제일 문제였던 거는 이게 비만이었어요. 비만과 함께 찾아온 질병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영미 씨.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녀가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보세요? 엄마! 뭐해? 그냥 있지 뭐해. 누워서 잤어. 왜?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엄마가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고 운동하기 힘들지. 안 하다 보면 더 힘들다. 조금씩이라도 해야 돼. 조금씩 해고 있다니까. 아이고 엄마 건강해야지 우리 오래 보지. 그래 나도 손주 보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할 거야. 그니까 화이팅!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딸내미가 40대가 돼서 임신을 했어요. 이제 어렵게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주가 이제 나서 조금 더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렇게 해보는 게 제 지금의 꿈이에요. 그녀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혈압부터 암까지 비만과 높은 혈당으로 인해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영미 씨. 그렇다면 높은 혈당과 비만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높아진 혈당은 암세포의 유전적 시도를 유도할 수가 있고 더욱이 이 높은 혈당은 항암요법에 대한 암세포의 저항과 내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이 아닌 고혈당만으로도 암의 전이와 촉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혈당 조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암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